안녕 예쁜 시들 수빈이에요. 오늘은 질문이 항상 많은 주제, 제 헤어의 모든 걸 얘기해 볼게요. 평소 데일리 케어는 물론이고 스타일링 하는 법과 다니는 헤어샵까지 다 얘기할 건데요. 저처럼 가늘고 숱 없는 모발도 집에서 그냥 말리면서 무심한 듯이 손으로 볼륨과 컬을 자연스럽게 살릴 수 있어요. 헤어케어 얘기만 간단히 하고 나서 이렇게 스타일링 하는 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머리를 감고 나와서 화장하고 준비하면서 중간중간 스타일링을 하는데 요새 쓰는 샴푸는 이거,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마이 샴푸, 먼슬리 코스메틱에서 그냥 나만의 맞춤 샴푸로 맞춘 제품인데, 이거 여러 통째 계속 쓰고 있는데, 진짜 좋아요. 저는 샴푸는, 조금 이렇게 좀더 민감해가지고, 아무거나 막 마트 샴푸 같은 거 쓰면 항상 두피 트러블 나고 이러는데, 그래서 거의 아이오브에서 사서 쓰거나,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것도 진짜 좋다는 거. 자기만의 두피 고민에 헤어 고민에 맞추어서 만들어주는 제품인데 가격도 저는 합리적인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요새 쓰는 또 물이 뚝뚝 떨어지는 뭐냐 트리트먼트는 이거 아비노 퓨어 리뉴얼 제품 계속해서 잘 쓰고 있는데 그때 아이오브 목욕 루틴 영상 찍었을 때 나왔던 제품인데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 컨디셔너 이 라인 다 설페이트 프리이고 요거는 그냥 소량만 써도 헤어팩 한 것처럼 이렇게 머리가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서 진짜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아이오브에서 저렴하게 살수 있고 그리고 두피 간지럽거나 약간 딥 클렌징 조금 더 필요할 때 쓰는 요거 아베다 제품인데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발라서 샴푸하고 헹궈내면 되는 제품인데 이건 약간 천연 에센셜 오일들 시원한 그런 느낌 나는 그런 성분들이 블렌딩 되어 있어서 두피 이렇게 특히나 여름철 이제 되면 좀더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불편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잘 쓰고 있어요. 머리를 물론 한 번에 다 메이크업 하고 나서 뭐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메이크업 하기 전에 완전히 다 스타일링 하고 하기도 하지만 시간을 절약하고 싶을 때 제가 대략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펌이 되어 있는 상태긴 한데 아무리 비싼 돈 주고 펌에도 집에서 전혀 손질을 안 하면 정말 돈 아까운 일이 되잖아요. 어떻게 간단하게 고데기 같은 거 없이 스타일링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정말 좋아하는 배드헤드 제품인데 이거 이름이 뭐더라? 스몰 토크 이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컬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펌 하신 분들은 진짜 강추. 몇달 되고 약간 느슨해지고 풀어졌다 싶은 컬도 정말 예쁘게 살려줘요. 이 정도만. 머리 아직 젖어 있을 때 소량을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바르는 게 아니고 손에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잘 펼쳐준 다음에 머리 끝에 부분 위주로 꼼꼼하게 발라줘요. 젖어 있을 때 해요. 왜냐면 그래야 좀더 컬이 잘 살아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스타일링 제품 바를 때는 젖어 있을 때 하는데 이거는 좀 제가 컬을 예쁘게 오래오래 유지하고 싶을 때 특히나 잘 쓰는 제품인데 평소에 그냥 어디 뭐 딱히 외출하는 게 아니고 가까운 데 나가거나 뭐 그냥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컬에 뭐라 해야 되지? 이거보다 약간 컬링력은 약하고 조금 더 그냥 보호 효과만 있는 요거 아베다 거 데미지 레미디 제품 쓰기도 해요. 어쨌든 지금 스몰 토크를 이렇게 잘 발라줍니다. 좀 이렇게 균일하게 펴바른 다음에 조금 손으로 이렇게 꾸깃꾸깃 텍스처를 그냥 만들어주고 이렇게 앞머리 쪽은 좀 이렇게 손가락으로 꼬아주기도 하고 지금 메이크업 했고 이제 머리 이제 뿌리 쪽을 중점으로 말려줄 건데 물론 아까처럼 스타일링 제품 바르고 바로 말리면 더 좋지만 저는 시간 절약을 위해서 화장하고 중간에 이렇게 말리기도 해요. 그냥 평범한 드라이기. 약간 뿌리 쪽을 강하게 말려줘요.
잡아서 이렇게 해줘도 되고. 그냥 컬크림 하나 바르고 헤어 에센스 같은 거 뭐 컬크림 하나 바르고 그냥 말리기만 해도 진짜 그냥 손질할 것도 없이 참 괜찮죠? 그리고 앞머리는 지금 좀 많이 자라서 좀 그런데 그냥 이렇게 큰 롤 자연스럽게 큰 롤 하나 말아주고 이따가 이렇게 말릴 때 뿌리 쪽 말릴 때 같이 살짝 바람을 이렇게 쐬줘서 한 거예요. 이대로도 오늘 괜찮지만 약간 조금 더 질감을 살리고 싶을 때는 스프레이 제품 쓰기도 하는데 이거 배드헤드 드라이 샴푸라든지 아니면 아베다 텍스처 토닝 이것도 예전에 겟레디미에서도 한번 쓴 제품이라서 이걸로 뿌리 말고 여기 끝에도 발라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로 써주면 되는데 오늘은 한번 이거 배드헤드 드라이 샴푸 써볼게요. 드라이 샴푸가 물론 머리 이렇게 좀 떡지거나 했을 때 급하게 쓸 수도 있는 제품이지만 그냥 이렇게 볼륨을 자연스럽게 약간 바닷가에 간 언니처럼 살릴 때 써도 좋아요. 오늘 좀 여러 가지 제품을 보여드리느라고 다 쓰지만 평소에 그냥 이렇게 스몰토크 하나만 머리 끝쪽에 바르고 그냥 뿌리만 말릴 때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텍스처 토닉도 그냥 머리 말랐을 때 더 써주기도 하고 젖었을 때도 쓰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이것도 진짜 좋은 게 저처럼 약간 긴 머리 말고 짧은 머리가 써도 컬이 하루 종일 되게 유지되는 제품이에요. 짧은 머리에 약간 크림 타입 제품 잘못 쓰면 조금 부담스러운 질감일 때가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조금 부스스하다 싶으면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말아서 모양을 정리해줘요. 괜찮죠? 저는 머리 어디서 무슨 펌 하냐고 질문 항상 많이 받는데 제가 항상 그때그때 머리 하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항상 올리거든요. 근데도 자꾸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번에 정리하자면 위드뷰티 살롱의 현숙 원장님한테 다니는데 제 인생 헤어 아티스트 분이세요. 진짜로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원하는 그 느낌을 딱 캐치해서 진짜 잡지에 나오는 것 같은 머리만은 외국 모델 언니처럼 진짜 예쁘게 해주시는데 저는 머리를 여태까지 뭐 미용실 많이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내가 스타일링을 직접 하거나 뭐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100% 딱 마음에 드는 데가 없었는데 쑥쌤은 진짜 제가 항상 기대하는 것보다 10배, 20배 더 예쁘게 너무 예쁘게 잘해주세요. 이렇게 커트만 받아봐도 알 텐데 한올한올 이렇게 잔머리처럼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제가 이마가 되게 넓고 머릿속도 별로 없는데 그런 단점도 잘 커버해주시고 진짜 너무 제가 믿고 좋아하는 선생님이에요. 비싼 돈 주고 머리 해놓고 그냥 방치하고 대충 말리거나 안 말리고 당이거나 아예 손을 안 대면 진짜 별 소용이 없겠죠? 저는 어떤 머리를 하더라도 항상 약간 이렇게 부스스하고 자연스럽게 스타일링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헤어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또 제 뿜은 어떤 게 좋았는지도 댓글로 얘기 들려주세요. 구독하고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서도 같이 또 만날게요. 안녕.